엄마의 고민을 해결해줄 육아고민 해결사. 안녕하세요, 최영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영재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. 한창 잘 먹고 쑥쑥 자라야 할 시기. 태영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. 현재 상태로서는 키나 몸무게, 머리둘레 이런 그 신체적인 건강 상태는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. 걱정과는 달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태영이.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? 밥을 먹기는 먹는데 속도가 너무 늦어서 30분 이상 계속 먹고 있어요. 그럼 30분 지나면 치워야 돼요? 아니면 먹고는 있으니까 그냥 두는 게 나아요? 1시간 넘었는데 밥을 먹어? 그건 옳지 않죠. 그건 놀고 있는 거지. 다 치워버리는 거죠. 9개월에는 이제 욕망이 생겨요. 나는 밥을 안 먹겠다. 밥이 싫다. 이런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또 그거를 엄마가 존중하고 안 먹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셔야 되고 그 선택권을 존중한다면 애기는 먹는 자유를 또 막 발휘하게 될 거예요. 태영이네 집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